제명 출당.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뭐 미투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성추문 의혹 일자 선거 불출마 권유. 민병두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 사퇴 수리는 안 됐죠, 표 의원님. 네, 지금 임시 국회 개의 중이기 때문에 예, 예. 국회의장이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예. 제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그렇죠. 예, 수리가 된 상황입니다. 당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까? 만료를 했지만 그건 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없으니까. 부분이고요. 의원 개인이 제출하면 그만인 거죠. 워낙 강하게 네. 말씀하셔서 민병두 의원도 그렇게 됐고 정봉주 전 의원은 어제 만장일치로 복당이 불어댔습니다. 네. 표 의원님, 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 네. 본인은 결백하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비판이나 원망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치가 사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현재 이것이 그냥 말과 말이나 언론상의 공방이라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복당 부분들만 사유들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현재 이 사건이 서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고소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게 된다면 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봉주 전 의원 편을 들어주겠다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된다면 이제 피해자인 예. 부분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보도한 언론 기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당 전체의 어떤 영향력 이 부분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느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한 끝에 보류를 해야 된다. 이 문제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예. 만약에 정말 정봉주 전 의원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신 거라면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과도 해야 되겠고 복당 절차 밟아야 되겠고 예. 명예회복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당에서 맞습니다. 시그널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 네. 말씀. 네. 황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처리는 어떻게 보세요? 뭐 다른 당 얘기긴 합니다만. 뭐 우리 당이었어도 역시 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현재로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측이 있고 예,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일단 클리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클리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당 조치를 내리게 되면은 아마도 지금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당이 난처해질 거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6.13 지방선거에 예, 상당한 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들어오기 네. 전에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을 하한가로 골라오신 분 계시던데 누구시죠? 하한가 골라오신 분이? 표창원 의원님이 골라오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우문을 했네요. 황해철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을 아예 하한가로 골라오셨어요. 사실은 하한가 고르기는 참 쉽고 좋았는데 하한가 고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누구를 하한가로 고른다는 게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지금 현재 여러 이제 정치인들 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곤란한 지경에 있는 분. 그러니까 네. 뭐 나쁜 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곤란한. 굉장히 평가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누군가를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골랐어요. 정봉주 전 의원이 근데 무소속으로라도 난 출마를 하겠다. 지금 네.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고 네. 민주당을 원망하진 않겠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을 밝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날 정치인 예. 앞날로 봤을 때는 지금 네. 좀 하한가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평론가적 시점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한가인데 굉장히 이제 뭐 주식으로 따지면 이 잠재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더 이제 바닥으로 갈 수도 이제 깡통을 찰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래. 예, 다 가능하다고 다 보고 가능하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발할 예.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죄가 될 경우 예, 그렇죠. 문제가 없다고 예, 지금 나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이 고소 사건이 잘 만약에 클리어가 되면 예. 그 다음에 정봉준 의원은 또 다른 폭발한다. 더 큰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네. 이게 사실로 아닌 걸로 예, 나오면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마저도 이제 거짓말로 그렇죠. 판명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정봉주 의원이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보여왔던 모습에 비해서는 굉장히 네. 반대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운명적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근데, 운명적 시점이라 하면 정치 인생 네. 끝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쉽게 그렇습니다. 말하면. 그래서 아, 정말 크게 대도약할 수 있는 시점인과 동시에 또 끝이 날 수도 있는 시점에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저 이제 미투 운동이 막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이게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 줄 거라고 보세요, 표 의원님. 그때까지도 계속 갈까요? 가죠. 가고요. 가요? 현재 우선은 검증 단계에서 가장 제일 원칙으로 예. 미투 관련성 여부가 각 당인 공히 좀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경선이라든지 공천 받고 하는 과정 중에도 아마 상대 후보 측 경쟁자 측에서는 사실이건 거짓이건 이런저런 이야기를 터뜨릴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죠. 미투 운동과 말하자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막 결합이 되면서 네네.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날 거다. 네. 그럴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에서는 아마 내부 검증 단계에서 가급적이면은 그 모든 것들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다 그 경선 전 혹은 본선 예. 전에 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죠. 예, 영향 줄 거라고 보세요. 황 의원님도. 사실은 이게 만약에 저는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런 정도까지 상황이 일어났다 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예. 하면 예. 우리나라의 여권의 문제는 사실은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굉장히 주도를 해왔다고 좀 보고 그분들을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미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의 여권 신장의 문제를 얘기했던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전 대단히 못하고 있다고 봐요. 아, 오히려 목소리가 좀 예, 굉장히 낮아 기대보다 낮은 게 아니냐. 기대보다 낮아졌다고 얘기해보다 없는 것 아닌가 진보 진영에서 계속 네. 커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여권 운동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잘하고 있는지 좀 반성을 알겠습니다.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 만약에 예.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났다면 선거 때까지 굉장히 아주 막 큰 물결이 일어났을 물결 내지는 더 큰 운동이 더 일어났을 컸을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대단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저는 뭐 선거 6.13 지방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이 되지는 않을 거다. 않을 거다 오히려. 네, 보고 있어요. 표 의원 오히려 될 거다. 황 네. 의원은 안 될 것 같다. 꺼질 네, 것 네. 같다. 네, 여기는 네. 좀 상반대.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하실 말씀 많은 것 같은 표 의원님 표정이시지만 저희가 네. 표창원 의원의 하한가로 가야 될 시간이어서 네. 하한가 누구 뽑으셨어요? 아, 예. 그 오늘 언론과 포털을 장식하고 있는 마이너스의 손. 누구요? 네, 그 이름을 가지신 홍준표 네, 자유한국당 대표를 아니, 뽑았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준석, 허성무 두 분이 패널일 때도 매주 뽑히셨어요. 아, 그런가요? 패널이 바뀌어도 홍준표 대표입니까? 네. 왜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왜? 아, 오늘 그건 이제 인재 영입 실패 부분인데요. 아, 저도 그 기사 사실 보긴 봤거든요. 네, 서울시장 후보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예, 예. 고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홍정욱 예. 그 헤럴드 경제사장 그분도 고사를 하셨고 부산시장 후보로 영입하려던 분들 줄줄이 네. 다 고사를 하셨죠. 그리고 현재 그러다 보니까 반대 측면에서 보자면 왜 신청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이 많은데 또 신청도 받아놓고 예, 예. 뭐 독단적으로 특정인을 영입하고 내정하고 그리고 단독 공천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뭐 탈당을 해서 측근 중에 한 분은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이었죠. 이분은 이제 탈당을 해서 독자 출마를 하고 계시고 또 경기도의 그 박종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예. 홍준표 대표가 좀 물러나셔야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자, 황 의원님 마이너스의 손 홍준표 예. 대표가 손만 댔다 하면 안 돼요. 이제 영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마이너스까지 얘기를 하시네요. 제 말이 아니고 언론 보도. 언론 보도. 제가 홍준표 대표가 그 여당 원내대표였을 때 제가 원내 부대표를 했어요. 예, 예.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저기 강하게 말씀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야당 대표라는 역할이 그만큼 힘든 거죠. 예, 그리고 예, 뭐 예. 지금 여러 가지 인재 영입의 실패라고 얘기하고 이제 공천의 실패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은 공천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대표가 잘못해서 생긴 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표는 뭐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마도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제 공천 발표되고 뭐 이러면 예, 예. 똑같이 예? 추미애 대표가 욕 먹는 날이 곧 올 거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청취자 김지영님 두 분 모두 전혀 객관적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당 이름 네, 네, 잊으시라고 네. 왜 이렇게 못 잊고 네. 오늘 어쩔 수 네. 없었던 최면에 실패하신 겁니다. 레디썬에 네. 네, 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텐데요. 짧게 30초씩 소감 표창원 의원님. 네, 객관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마음은 노력했지만 네. 그 몸과 또 말이 따르지 않는 머리가 따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좀 뭐 사과하시고 사과드리고요. 네, 그래도 어쨌건 저희가 네. 정치를 우리 국민들께서 혐오하지 마시고 예. 뭐 냉소하지 마시고 그럼요. 재밌고 즐겁게 바라보시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하한가로 뽑은 정병주 의원이 좀 마음에 걸려요. 정봉주 의원. 네, 예, 정봉주 의원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어쨌든 진실이 빨리 드러나길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하한가로 뽑은 김성태 원내대표님 예. 힘내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 앞에 다시 예. 우뚝 설 수 있도록 아, 잘 잊으시라니까요. 당일로 끝까지 왜 이러세요. 야당 힘내라. 야당이 잘해야 여당도 잘하고. 맞습니다.